지연이 시험 친구. 지혜 13이고요. 뭐 배웠나요? 예, 안녕하세요. 뭐 배웠어요? 오케이, 어디에 있는 몇 개의 정체를 묻고 있다? 어디에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묻고 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What are tho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러면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우리? 오케이. 그래서 these의 뜻은 뭐고? These의 이것들. 이것들이란 뜻이고 어디에 있는 몇 개의 느낌이다? 됐습니까? 두 개 이상을 영어로 복수라고 하고.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말고 가까이 있는 한 개는 뭐였더라?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한 개에 대한 영어 표현은? 뭐라고요?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너는 똑같은 설명 몇 번 들을래? 가까이 있는 한계를 우리말로 뭐라 그러겠어? 가까이 있는 한계의 물건을 가리키면서 우린 뭐라 그러겠어? 아니,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고. 가까이 있는 한계를 우리말로 이것이라 그러겠지. 뭐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이 영어로 뭔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해 이거? 스펠링은? T-H-I-S This, 저 This 발음이 뭐 불분명하고 자신감이 없습니까? 이것? This 큰 소리로 This This 이것들? Those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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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다면 이거 말고 멀리 있는 거, 네, 네, 멀리 있는 거 두 개 이상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배우기 전에 이것은 무엇이니도 배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니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What is it? What 그것은 무엇이니 말고요.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it? What is this? 자, 이거는 왜 얘가 이렇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This는 몇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What is it? What is this? 그렇다면 여기는 왜 are인지 설명해 주세요. These가 두 개 이상 여러 개니까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 they, what are they, what is it 한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답하는 말에는 분명히 these를 또 쓰지 않습니다.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서 답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다음 문장에는 이런 단어가 들어있죠. They are bad. They are bad. 됐습니까? 네. 어디 갔어? They are bad. 여기서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연이가? bad의 뜻이 뭐고? 방망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얘는 무슨 시다? 이름씨 어떤 것 누구 무엇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인데 영어 문장은 우리 문장과 달리 무슨 씨를 문장 속에 쓸 때 이름씨를 문장 속에 쓸 때 그 물건이 한 개인가 여러 개인가에 따라서 어떤 규칙들이 있다.
만약에 방망이가 한 개였으면 앞에 묻는 사람도 뭐라고 물었을 거다. What is this? 라고 물었을 거고, 그게 그 물건이 방망이면 대답하는 사람이 얘를 안 만들어봤자 it 하고, 얘는 묻지 않는 느낌자리 is. 그리고 방망이니까 it is.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거 써야 되는 규칙, 이런 거 써야 되는 규칙, 이게 영어와 우리말의 다른 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쭉 나갑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거 없고요. 뭐지?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얘를 분명히 안 만기러 봤자 해서 대답하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은 They are tops. 뭐라고요? They are tops. Oh, top. They are top이라고? They are tops. 방금 전에 얘기했어. They are top이라고? They are tops. 어? 이거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이거 보고 단수 복수라는 건 분명히 학교에서도 들어봤을 거야. What are these? 로봇.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자, 지금 상황은 가까이에 로봇이 몇 개 있는 상황에서 묻고 답고 하고 있어. 두 개 이상 있는 경우인데 가까이에 로봇이 하나 있다 생각하고 묻고 답해 볼까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is?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로봇이니까 It is a robot. It is a robot. 그러니까 It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는 최첨단이야. What is this? It is a robot. They are bats. 하나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개니까 물건이 여러 개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제일 먼저 얘를 고쳐줬더니 따라서 뭐가 바뀔 수밖에 없다. 얘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더니 일단은 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얘도 따라서 이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따라서 얘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영어와 우리말에 똑같습니까? 아니요. 뭔가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런 네.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했고요. 시험 친 거, 쓰기 시험 친 거 보자. 그래서 단어에서 틀린 게 하나 보이고요. 네, 틀릴 게 있던가요? 네. 틀릴 게 있던가요? 오케이, 문장은 다 맞았네요. 단어에서 틀린 거 찾아서 붙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